네, 반갑습니다. 너도 덕후, 나도 덕후. 고졸도덕 빈출 주제 20가지. 오늘이 벌써 13번째 주제. 오늘 전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등수로 이제 13등을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5년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원론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간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13, 14, 15 요 순위로 놓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 나중에 또 뭐 여기 가서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요.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 기원론인데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시작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기원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확실하기보다는 가설입니다.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3장 사회윤리, 뭐 직업윤리, 우리 랭킹 1위가 직업윤리였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새로 들어온, 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거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도덕에서도 이거 아직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사회계약설, 이게 압도적이죠. 뭐 사회계약설이 지금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하여튼 셀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모두 일곱 문제 중에 여섯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기원설, 그러니까 자연발생설이 이제 한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사회계약설 지금 여기 루소랑 그 다음에 홉스랑 로크,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삼총사입니다. 얘네들 셋을 외우시면 국가 사회계약설 그냥 끝납니다. 사회계약설 그 이름에서 좀 알 수 있죠. 국가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뭐 네, 한 마을도 될 수 있겠고 지역도 될 수 있겠고 결국 좀 더 확장되면 네,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국가 계약설이라고 이렇게 읽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계약에 의해서 국가는 만들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 사람 누구? 네,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다음에 국가 기원론을 주장한 사상가, 이렇게 기원론이라고도 하고 기원설이라고도 합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이고, 네. 만약에 국가 기원설이라 그러면 국가 기원 가설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에 읽어 보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네, 안 좋다고 하네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터네요, 그냥. 예. 과 같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여기 핵심적인 말 나오죠.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국가도 나오네요. 국가에 양도해야 된다. 이 양도라고 하는 말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홉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홉스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답은 이제 싱어인데요. 싱어 아시죠? 네, 가수 이효리. 이효리가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하니까 생명 중심주의 학자였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까지 가고,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고통받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원조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동물이 아파하는 거 나 싫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굶고 막 힘들어하는 거 싫어. 다 싱어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 로크, 루소. 이거 뭐 암기 공식을 좀 만들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자연 상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쉽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되게 불안한 상태로 봅니다. 인간을 홉스는 뭐, 누구라고 보고 뭐, 늑대라고 보거든요. 늑대는 어떻습니까? 네, 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생명도 나오죠.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자연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자유권 혹은 평등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양도하죠. 100% 주고 그 사람한테, 왕한테 우리 목숨을 맡기자. 그럼 그 사람이 좀 우리 지켜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이론과 거리가 먼 사상가는. 여기도 자연상태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연상태 뭐라고 했죠? 국가 이전의 상태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네.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하다. 요거 역시 홉스겠죠. 따라서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 불안해. 언제 죽을지 몰라. 늑대야. 내가 늑대한테 잡혀먹을 수 있어. 재산 보호하기 위해 자연권. 자연권 여기 나오네요. 자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권하고 평등권입니다. 일부나 전부. 요게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표현이,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일부를, 양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로크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양도하는 사람, 전부를 양도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홉스입니다. 굳이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국가의 양도 혹은 위임한다 그랬죠. 일부를 주는 게 양도고 전부를 주는 게 위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한다, 요 합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요 삼형제 누구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삼형제 아닌 사람, 프롬을 찾으면 됩니다. 프롬은 여러분, 사랑의 구성 요소가 뭐야, 뭐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from. to.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from이라는 학자 이름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연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홉스는 자연권을 국가에, 네,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14년 이해입니다. 홉스가 나왔네요. 얜 인간을 늑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왕한테 우리 목숨을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하자. 그겁니다. 100% 다 그냥 줘버립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 합의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요게 사회 계약설이죠. 계약의 포인트가 있죠. 공산주의 이론, 지금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전체주의 이론. 전체주의 이론은, 왕정,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하나를 위해서 온 국민이, 네, 떠받들잖아요. 그 다음, 전체주의는, 뒤에 이제 그 풋노트를 좀 달았을 겁니다. 자유강림은 지금 경제에 가서 좀 우리가, 고졸 경제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사회위기 엄청 하시더니 뭘 또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지난번도 제가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요. 자, 전체주의는 같은 말로 절대주의, 그 다음에 독재주의, 네, 국가주의, 그 다음에 파시즘.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독재, 왕정, 이런 거죠. 자, 15번. 다음에 설명과 관계가 깊은 것은 13년 이해 문제예요. 시민사회는 각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툭 대놓고 얘기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요게 사회 계약설이죠. 답은 4번입니다.
선택지 1번 부족설인데 뭐 신석기나 구석기 때 구석기 신석기 때 부적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뭐 그 부적들이 뭐 지금 2번 선택지 2번에 보면 정복설인데 걔네들이 뭐 서로 정복하고 해서 더 커지고 해서 나라가 된 거야 뭐 이런 설명일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알고 있던 상식으로 좀 설명드립니다. 뭐 그걸 몰라도 지금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 뭐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한을 네,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국가가 있다는 거죠. 왕의 권한을 신 하나님이 수여했다라고 하는 이건 뭐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겠죠. 자, 8번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발생에 관한 이론, 국가 발생 논이죠. 홉스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로크, 루소 등에 의해 주장됐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 나왔네요. 계약의 산물이다. 계약이 만들어낸 것이다. 네, 사회 계약 논입니다. 지금 루소 얘기는 네, 로크 얘기, 루소 얘기 좀 할 얘기들이 있는데 네. 참겠습니다. 루소는 좀 다릅니다. 예. 아무튼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 그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해체론, 사회실제론, 사회유기체론 선택 3번, 4번 이게 뭐 사회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기체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오히려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는 유명 이름만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하세요. 굳이 선택지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자, 9번 사회계약론과 가장 거리가 먼 사상가는 뭐 삼형제 찾는 거네요. 홉스, 로크, 프롬이 또 나왔네요. 자, 되셨죠? 자 이제 자연 발생설 딱 한 번 나왔어요. 15년 이후에 13번 다음에 국가 기원설을 주장한 사상가는 국가기원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므로 국가의 발생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이게 같은 말이죠. 국가는 시민적 유대감과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죠. 그다음에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회 이게 뭡니까?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 그게 이제 한 마을이 될 수도 있겠고 한 도시가 될 수도 있겠고 모이면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선택지 1번 칸트, 선택지 2번 니체 여기서는 굳이 다뤄질 만한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선택 3번 막스는 이제 공산주의를 창시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정복설 아까 살짝 설명드렸죠. 정복해서 국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왕권 신설. 네, 설명드렸네요. 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일까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일곱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원래 지금, 지금 이상적인 국가를 다 찾아보면 열두 문제거든요. 근데, 네, 열두 문제 다 또 풀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일곱 문제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21년 1회 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교를 물어봤었죠. 유교의 이상사회는 뭐야? 대동사회야.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은 뭐야? 성인이야? 군자야? 섞어서 나왔죠. 우리는 지금 이상적인 국가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 따로따로 보는데 섞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회계약설하고 국가기원설하고 그 중에 사회계약설이 독보적이죠. 아, 그 사회계약설이 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보냐 하면 사회계약설이 지금 민주주의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간 이건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21년 이래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회계약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 못 친 걸 좀 다시 치러 왔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국가. 이런 국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이상사회. 이상사회라고도 하죠.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22번. 다음 중 이상사회에 대해, 예,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상국가, 이상사회 같은 말이죠. 사회, 두 사람 이상이야. 그러면 만 명도 될 수 있고, 천만 명도 될 수 있고, 뭐, 천억이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죠. 두 명 이상이니까요. 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4년 이외. 대동사회는, 네. 대동사회는 어디에? 육아요. 하나씩 이렇게 외워가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유가라고도 합니다. 뭐 가족 뭐 이런 느낌으로 유가, 도가 이런 말도 하니까 도교나 도가나 유교나 유가나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교는 대동사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사 배우시잖아요. 국사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가셨나요? 조선시대. 오늘은 또 국사를 들먹이는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광해군이 한 거 있죠. 중립외교, 그 다음에 대동법. 대동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염원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동법, 그 다음 대동사회, 예. 이렇게 유가의 어떤 이상사회를 연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도가에서는, 도가라고도 한다 그랬죠? 에서는 불국정토. 아,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불국정토는 좀 쉽습니다. 불교국가, 이런 느낌 나죠? 그겁니다. 정토를 잘 모르더라도 불국, 요거 가지고, 네,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건 아니겠네요.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3번. 뉴 아틀란티스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회이다. 자, 요 뉴 아틀란티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쓴 책이냐 하면 베이컨이 쓴 책이에요. 베이컨 그러면 아시죠?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 학자예요. 인간만 주인공, 나머진 쓰레기 이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연에 순응한다고요? 아유, 자연을 따라간다고요? 아니죠. 자연을 이끌죠. 자연을 하수인 종으로 부르죠. 종으로 부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대 얘기가 됩니다. 근데 4번, 소극감인, 요 말도 지금, 네, 꼭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중시한, 이 풍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틀립니다. 자, 소극감인을 풀이해보면 이런 겁니다. 소국, 조그만 국가예요. 과민이 좀 어려운데, 뭐, 과자도 적을 과예요, 적을 과. 그러니까, 적은 백성. 작은 국가, 적은 백성. 요게 소국가민이고, 이건 어딜 것 같아요? 도교죠, 이게. 자연에 살 거야. 뭐 이런 주의니까요. 그런 생각하니까요. 자, 그 다음, 예, 여기 나와. 내가 불교. 자, 요,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불교는 불국 정토를 이상사회로 하죠. 이상국가로 생각하죠. 그리고,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이 보살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펴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보살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죠? 네. 보겠습니다. 자, 섞어서 나온 문제였었고, 이제 하나 따로 나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 플라톤이 이상사회로 보는 건 정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절 사회에서 이 플라톤이 얘기한 요게 정의의 개념으로 문제로 나왔었죠. 작년 8월인가요? 4월에. 그쵸? 기억나시면, 준비 잘 돼 있는 겁니다. 19번. 다음 내용과 관련 깊은 사상가는 15년 1회입니다.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 계급. 플라톤이 철학자거든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나 봐요. 다음, 용기의 덕을 지닌 수호자. 이건 군인이겠죠. 절제의 덕을 지닌 생산자. 네, 생산하는 사람들. 요 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본분을 잘 발휘한 조화를 이룰 때 이때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뭔 말을 하는지는 잘 느낌이 팍 오지는 않는데, 네. 아, 얘가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구나. 조화로우면 되는구나.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답은 플라톤이었었죠. 자, 뭐, 그냥,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학자 계급, 그 다음에, 수호자 계급, 그 다음 생산자 계급. 계급이 몇 개죠? 세 개죠. 그래서 지금, 답이 되는 사람이 플라톤, 세 글자로 된 사람입니다. 아, 너무 유치하죠? 선택지 1번, 1번, 이황. 지금 이황이 뭐 철학자 그런 얘기를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원효, 스님이시죠. 엘빈 토플러, 뭐, 제3물결인가? 제3세계 물결인가? 이런 거 쓴 사람인데, 지금, 네. 아닙니다. 자, 플라톤은 그냥 하나 좀 덧붙여서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좀 약간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억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하여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 조화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플라톤은 네, 이상적인 국가로 얘기합니다.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많이 좀 들어, 이건 좀 익숙한 단어 아니신가요? 좀 약간 몽상가, 아, 현실감이 없는 그런 애들을, 예, 이제 좀, 유토피아 뭐, 이거 아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 23번. 다음이 이상사회를 주장한 사상가는? 이상사회를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공유제 사회. 공유제 사회는 또 뭡니까? 그다음, 하루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토피아 사회. 핵심적인 건 유토피아 사회죠. 자, 토마스 모어입니다. 뭐? 네. 유토피아, 지금 그 꿈 같은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우리 반응이 뭐예요? 뭐? 이거. 유토피아의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뭐를 한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1번 공자, 2번 노자. 노자는 독여입니다. 공자는 유교고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죠. 베이컨 왜 나왔을까요? 얘는 그 아틀란티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자, 그럼 공유제 사회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저 단어에서 단어 비슷한 그런 단어 공산주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공짜가 앞에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또 뭐였었어요? 두 사람 이상이었었잖아요. 공산주의? 두 사람 이상이 생산하고, 네. 나눠 갖는 거.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유제? 두 사람 이상이, 네.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자. 공유제를 반대말을 찾으면 더 쉬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제입니다. 공유 재산제 재산을 그냥 놓고 우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사유제 이건 개인 거야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토피아 지금 토마스 모어는 사실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토피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앞에 있는 유, 요거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토퍼스라고 하는 건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건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지금 히라보로 그렇답니다.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요거 얘기하는 거, 네.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그래서 베이컨이 지금 인간중심주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생명윤리 그쪽에서 아마 이거랑 뭐 연결해서 좀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 살짝 해봅니다. 자, 이제 동양의 이상사회. 유교는 아까 보셨죠? 대동사회입니다. 대동법.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상은 요게 이제 21년 이래에 나온 거예요. 이상사회. 여기서 요것만 알아야지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죠. 여기 대동사회가 있죠. 이상적인 인간상, 네, 성인, 그 다음에 군자. 성인 군자라는 말은 우리 조금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교입니다. 여기 도가라는 말도 나오고, 법가라는 말도 나오고, 같이 뭐 도교, 도가 같은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김에 좀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유교는 대동사예요.
도가는 아까 살짝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도가는 소국입니다. 소국. 작은 국가, 그 다음에 적은 백성, 소국 가민. 법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불교는 불, 국, 정, 토였습니다. 불자 있으니까 네, 쉽게 가실 수 있죠. 예, 네, 하나 더 했었죠. 이상적인 인간 뭐였죠? 보살펴 주는 사람, 네, 보살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면서 좀 외웁시다. 불교, 불국정토입니다. 여기 불이 두 번 나오면 됩니다. 자, 정토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이제 극락입니다. 천국. 아니라고 아니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다음은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로는 유교의 대동사회, 그 다음 불교의 불국정토. 자, 불 보이죠? 불 찾으시면 됩니다. 불. 그 다음 도교의 네, 소국감을 넣을 수 있다. 대동사회란 더 풀어주려고 하나 봅니다. 사람이 천지만물과 화합하여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사회. 되게 좋은 얘기죠. 다음, 불국정토는 모든 중생에게 고통이 없는 사회. 아, 고통이 없는 거? 이거 지금 공리주의 그쪽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살짝 해보죠. 자, 그럼 소국감이는 적은 백성이 대국이라고 했네요. 이게 틀리죠. 소국이잖아요. 소국, 적은 백성. 작은 국가, 적은 백성이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불국정토 뭐 찾아왔는데 부처나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 아주 깨끗한 세상이랍니다. 불국정토가. 그러니까 극락이죠. 뭐. 네. 소국가민, 작은 국가, 적은 백성입니다. 도교. 2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위. 이게 반대말이 뭐죠? 이게 무위였죠. 인위는 인간 행위죠.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무료. 뭐죠? 돈 안 내는 거죠. 무식. 네.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죠. 저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인위를 거부하고 자연에 인위랑 자연이랑 반대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은 무위랑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섭리대로 살아가는 노자의 이상적인 삶을 무엇일까요? 네, 무의 자연입니다. 도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게 나오니까 아마 좀 입에 익으셨을 거예요. 극기복례 유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후연지기 이것도 유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천애인 요게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디나 다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써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극기복례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의와 법도를 지키는 거죠. 후연지기 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 너르고 크고 올바른 기운이랍니다. 이게 기운이죠. 호탕한 사람 보통 그 호연지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20번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관용.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좋은 말입니다. 관에 들어갈 사람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나올 겁니다. 2번 민주주의적인 제도 운영. 민주주의 괜찮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모여서요. 민주 네 다수가 다스리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다스리는 거. 3번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무관심. 관심은 좋은 말인데 이 무 때문에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경제적인 풍요와 복지의 뭐 실현. 이거 너무 뭐
돈 하는 거 아니야?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 일자에서 우리 그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네 가지 있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경제적인 게 좀 해결이 돼야 돼. 그다음에 정주 환경, 집도 좀 있어야 돼.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성찰, 그렇게 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를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이 딱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 여기 사실은 여기도 12문제가 나왔는데 7문제만 찾아온 겁니다. 자, 요거 겹친 거죠, 결국. 여기 성인, 군자, 여기 이상적인 인간이었죠. 유교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네, 사회계약론,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인간, 인간상이나 사회,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아니면 이상적인 사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유교는 안 나오고 도교나 불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적인 인간상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 있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은 철학자라고 그랬죠? 철학하는 사람, 철인. 네. 그다음 중세 시대 때는 기사, 중세 시대 때 기사가 있던 거 아시죠? 그럼 영국은 신사, 스토아파는 부동심, 부동 자세 아시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죠. 대쪽 같은 사람, 네. 그다음 아주 평온한 사람. 동양을 보면요, 도교는 지인, 그다음에 여러분 신선 아시죠? 신선. 금덕기 나오는 그 산신령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신선했나요? 자, 유교는 아까 보셨죠? 성인, 군자. 한 명이면 되지. 두세 명씩 있어가지고 외우기 힘들게 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보살펴주는 사람. 불교는, 이상사회가 뭐였죠? 불국 정토. 조선의 선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15년 이해 문제. 조선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은 누구야? 선비죠. 지금 이렇게 선택지에 1, 2 있으면 1번을 보고 바로 선택지로 오는 거 알죠? 보기에 이렇게 있으면 1번을 선비라고 하는 애는 예쁘게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철인. 플라톤은 뭐가 이상적인 인간이야? 철인. 철학하는 사람. 선택지 2번의 진인은 도교입니다. 신사는 영국의 신사겠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세 시대 때 기사도 정신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사 정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세 어떤 그 기사를 좀 가져온 겁니다. 군자는 누구였죠? 유교죠. 초인. 이 초인은 알 필요가 있을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니체도 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철인은 그렇고요. 여기 이제 신선, 여기 이제 도교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이는 참된 도를 깨달은 사람이랍니다. 서양의 인간상. 자, 9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6년 이해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중화 문제네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죠. 중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너무 겁이 많아. 비겁하죠. 너무 겁이 없어. 그러면 만용을 부리죠. 이
너무 모자라도 문제고 너무 넘쳐도 문제다 라고 중간을 사용하자 라고 하는 게 중용입니다. 중간에 뭐죠? 용기죠. 용기. 이걸 자꾸 선택하고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성품, 뭐 도덕 윤리 그 얘기입니다. 선택지 1번,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신까지 하면, 이것도 유교입니다. 여기 인 있죠, 인. 네, 요 인을, 뭐, 또 사랑이라고 또 풀이를 하더라고요. 자, 선택지 3번, 부동심, 나왔는데요. 부동심의 삶을 실천하는, 요건 스토아입니다. 4번,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 요건 기독교입니다. 됐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를 하나 더 좀 가져왔습니다. 9번. 가로의 공통으로 들어갈 덕목. 16년 1회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무엇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긍지는 오만과 비굴의 중용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협력 좋은 말이고 친절도 좋은 말이고 배려도 좋은 말인데 네모 안에 있는 말과 안 맞아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스토아바입니다. 자, 이건 좀 외울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상은 15년 이해 문제입니다. 로고스, 아유, 골치 아파요. 로고스를 우주와 자연, 인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로고스 원리. 자,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 정념이 없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념은 좀 안 좋은 단어로 지금 쓰는 거죠. 마이너스 단어죠. 또는 부등심.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랑 부등심이랑 같은 말입니다. 얘는 부등심은 플러스네. 부동심. 유지로 마음의 평화와 자연의 자연 및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로고스 이게 지금 한문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유교 아닐 것이다. 도교 역시 얘네들 한문 쓰는 애들인데 지금 로고스 이건 아무리 봐도 한문이 아니야. 네. 여기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답은 스토아입니다. 자, 요거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로고스 있죠? 여기서 고를 빼면 어떻게 되죠? 로스죠, 로스. 로스 위로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부등심에서, 부동심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부동심이라고 읽지 않고 부등심이라고 읽죠. 뭐 떠오르세요? 등심이요, 등심. 로스하고 등심하고, 네, 이렇게. 요거 어디서 사죠? 네, 스토어 가서 사죠. 여러분들 그 앱 어플 다운받는 데 있잖아요. 어디서 다운받아요 여러분들? 네, 플레이스토어 여기서 다운받잖아요. 그 가게란 말이에요. 가게. 가게에서 우리 뭐 사요? 고기 사는 거예요. 로스구이 하려고 네, 사고 등심 하려고 부등심 사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게 쉽게 이어지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그 벤담, 밀 이런 애들이 이제 계승하는 겁니다. 자, 동양의 이상적인 인간상 유교 17번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유교의 핵심 사상 16년 1회 문제예요. 자, 가로 인간다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기독교인가? 네. 가로 실천 방향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기 복내 아까 살짝 보셨는데 네 자신을 극복하고 이 기자가 자기거든요. 극복하고 네 예절을 네 지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유교인데요. 유교가 강조하는 게 뭐였었죠 아까? 인의 예지신 이거 있었죠. 인의 예, 지, 신. 이거 제가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외워졌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잡고 인의해지신 인의해지신 좀 해가지고 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인입니다. 아이고 지금 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유교만 딱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유교의 또 인을 또 알아야 되네요. 선택지 2번 자비는 불교가 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선택 3번 팔종도 이게 8가지 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8가지 길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무위자연 이거 독이었죠? 팔종도 뭐 여기 찾아오긴 했거든요. 정견, 정어 뭐 근데 그거 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저도 골치 아파요. 네. 그거 뭐 애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8개 있어. 뭐 그죠. 자, 불교. 24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불교의 기본 정신은 불교의 기본 정신 15년 나왔네요. 자,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자비랍니다. 자, 인의. 요건 선택지 1번 인의는 유교고요. 유교일 거고요. 무의는 도교이고요. 선택지 4번 청렴 요거 나왔네요. 요거 뭐였었죠? 부패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탐욕이 없는 거죠. 탐내거나 욕심 부리지 않죠. 그다음 공무원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네.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불교의 이상적인 인생관 뭐였었죠? 보살피는 사람. 네. 선택지 1번. 네모안에 안 읽어도 바로 지금 답이 나올 수 있어야겠죠. 네모 그래도 읽어봅니다. 부처의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며 지혜를 얻은 사람. 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선택지 2번. 성인은 유교고요. 선택지 3번. 신선은 도교고요. 선택 4번 천주는 지금 동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도교 24번 다음 동양의 사상과 이상적 인간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아이고 뭐 무슨 말이야? 상선 약수인데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예, 소국 가민 요거면 되죠 그냥 적은 국가 작은 백성. 을 이상 사유로 봅니다. 그럼 바로 내려가서 네, 도교를 찾으면 되겠죠. 2번이 답이겠습니다. 도교가 네,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 지인입니다. 아는 사람 네. 지인 우리 지인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네, 도교는 아는 사람 지인 네, 저는 처음에는 그 지인을 외울 때 그 예전에 그 아닙니다. 불교는 보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거랑 안 맞는 거죠. 선택 3번 유교 군자 맞습니다. 네모 안이랑 안 맞는 것 뿐입니다. 동학 천주 역시 맞습니다. 자, 조선시대 보겠습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14년 이해 문제예요. 조선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은 청렴 또 나왔네요. 네. 공무원들이 꼭 네, 해야 되는 거. 도덕을 실천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사람 누굽니까? 선비입니다. 조선시대 때 철인 뭐 조선시대 부처 성직자는 보통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뭐 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 가면 또 신부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성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등 관용과 존중입니다. 이 단어가 엄청 엄청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부터 팍 네, 새기시기 바랍니다. 존중, 존귀, 중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말로는 뭐 존잘 이런 말 쓰나요? 네. 엄청나게 잘생겼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존자가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엄청난 거. 네. 자, 5장 문화윤리 그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다문화윤리랑 종교윤리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의외로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관용과 존중 이게 다문화 문제에서도 그다음에 종교 문제에서도 이게 열쇠가 됩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관용은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게 지금 다 이렇게 관용으로 풀어내세요. 그런데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플러스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관용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서하는 겁니다. 자, 용서가 조금 탁 안 다가오실 텐데 관용의 용 있잖아요. 이 용이 용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암기공식을 만들었죠. 관에 들어갈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 용 있죠? 용. 예, 관 있고요. 관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죽는 거죠? 예. 아시죠? 예. 자,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자세, 여기도, 네, 관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는 그 자세, 여기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네,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도 살펴보죠.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자세는 보편적 가치, 요걸 추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 지난번인가요? 인간의 존엄성, 이건 뭐였었어요? 도덕에서 갑질을 해도 되는 애. 얘만 꺼내면 다 물러나야 돼요. 그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 뭐였었죠?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거죠.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죠. 누구나죠. 누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누구나 살인하면 안 돼. 생명이라고 하는 게 값어치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걸 보편적 가치라고 한. 자,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방법에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합니다. 지향 뭐였죠? 향해 가는 거죠. 올리는 거죠. 지향은 뭐였어요? 지향은 내리는 거죠.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상대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네, 상대주의가 필요하고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 상대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 상대주의죠. 상대를 중심으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네, 지양합니다. 지양 뭐였죠? 내리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지난주에 이거 아마 했었을 겁니다. 윤리랑 상대주의가 만났습니다. 네, 극단적 상대주의죠. 얘가 만났을 때 누가 이기죠? 네, 윤리 승이죠. 내가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를 이해하는 그래 좋아 괜찮아 이러는 거였는데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윤리 승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요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을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종교적 갈등 극복하는 자세도 조금 자세히 보면요. 관용도 필요하고요.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도 보편적 가치 나오네요. 뭐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 누구나가 예, 지켜야 될 네, 누구나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생각하면 종교적으로 싸우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 화해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역지사지. 이것도 엄청나게 또 네, 핫한 단어죠. 제가 이 역지사지를 풀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역지사지입니다. 자, 황금률은 별명이에요. 황금 같은 규율, 황금 같은 율법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황금은 되게 비싼 거죠. 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면 인간생활에서 싸우고 뭐 이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이라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걸 황금유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보죠. 11번. 다음 중 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용 뭐였었어요? 관에 들어갈 애도 네, 용서하는 거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네, 인정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 1번. 관용은 무제한으로 베풀어야 한다. 아, 이 무제한 이런 말들이 좀 안 좋은 거죠. 뭐뭐만, 모두, 언제나 이런 말들 안 좋다 그랬죠. 2번.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 아, 여기 용서 나오네요. 용서. 네, 여기 용서. 자, 옳지 않은 거라 했습니다. 이건 맞네요. 선생님 3번.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의 권리 인정한다. 여기 인정한다는 나왔네요. 4번. 보편적 가치. 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네, 정의라든지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아, 여기 지금 범위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선택지 1번은 무제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100개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고 하나는 만 개든 천 개든 상관없어 그랬다면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세. 아, 여기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보시면 21년 1회에 뭐가 나왔어요? 종교 갈등 해결이 나왔어요. 지금 종교 갈등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윤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문화 윤리가 여기 네 나올 차례라는 거죠. 21년 2회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22년 1회 여긴 나올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종교보다는 다문화 네, 여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이니까 뭐 이게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왔어요. 뭐 따지고 그러시면 제가 좀 곤란한 거 아시죠? 네. 4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년 2회 문제예요. 문화적 편견과 안 좋네요. 차별. 아유 너무 안 좋네요. 이거.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아, 이거 극복한답니다. 극복하는 거니까 결국 좋은 말이 됐죠. 자. 가의 자세가 필요해. 그게 뭐야? 자세히 설명해 줄래? 타인의 생각이나 문화가 나와 다를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이 하죠. 뭡니까? 네, 답은 관용입니다. 선택지 보시면 선택 2번 충동 안 좋죠. 욕심 안 좋죠. 절제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얘기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관용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존중하는 것, 그다음에 용서하는 것 이렇게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몇 가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가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19년 1회 문제입니다. 가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용서. 그다음 가는 타인의 생각이나 문화가 나와 다를지라도 존중합니다. 하는 이성적 태도. 요거 관용입니다. 선택 7번 편견 안 좋죠. 선택 3번 차별 안 좋죠. 맹목.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 아시죠? 맹인.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맹목. 목적이 없다는 거죠. 자, 14번. 갑, 을, 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아, 지향이란 말 나왔네요. 지향 뭐였죠? 목적지 향하여죠. 반대말, 지향은, 네, 목적지 양보해서. 목적지로 안 간다는 거죠. 지향하는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걸 찾네요. 사회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네, 존중. 하는 태도 가져야 해. 자, 인간의 존엄성. 아이고, 이건 뭐, 네. 가장, 갑질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네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네,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죠. 인간 다 중요해. 존엄해. 존귀하고, 엄숙해. 뭐, 이런 느낌이죠. 를 바탕으로, 인종,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 관용. 아이고, 관용 나왔습니다. 그럼 협력. 협력 좋은 거죠.
태도를 가져야 해. 이게 뭐죠? 지금 선택지랑 좀 맞는 걸 찾아야 되네요. 배타, 요건, 왕따 시키는 거니까 안 좋죠. 포용,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고 뭐 이런 게 포용, 비슷할 것 같아요. 세모선 쳐보죠. 선택 3번, 다양성? 내만의 얘기랑 좀, 많이 빗나가네요. 선택 4번, 개방성? 이것도, 네. 그럼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단어, 요건, 포옹 하는 거 아시죠? 포옹. 허그.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시고, 포용,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 설명하는 덕목은 16년 이해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정, 존중, 존중한 거 나왔네요. 하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 네. 환영이겠네요. 자,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봅시다. 종교 갈등 해결. 22번.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이게 지금 21년 1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21년 2회에는 안 나왔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 관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22년 1회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종교 갈등보다는 다문화 문제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가, 자신이 믿는 종교만, 아이고, 이거 만자가 나왔어요. 만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지금까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주인공, 나머지 쓰레기. 그 다음에 뭐 있었나요?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해서 고수주의적인 거 있죠. 결혼한 사람하고만, 네,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심 미인주의, 예, 예술만, 예, 도덕은 섞이지만,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게 될 수 없습니다. 만자 들어 있어요. 나 타인에게 자신의 강요도 또 안 좋죠.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그냥 이거 다 나가니까 다 알아. 이게 답이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대화를 통해. 대화 좋죠. 이해도 좋죠. 다음, 사랑, 평화. 이거 보편적 가치죠. 왜? 같은 가치.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자, 3번.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화 좋습니다. 협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좋네요. 존중, 존중해야죠. 배타적 태도, 아이고, 답은 쉽습니다. 관용도 있네요. 23번, 종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태도가 거리가 먼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 좋잖아요. 2번, 다른 종교를 비하하지 않는다. 비하, 이게, 남을 깔보고 막 하자가 아래잖아요. 아래하로 보는 건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바뀌는 거 아시죠? 플러스 단어가 돼요. 3번, 자신의 종교만, 여기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다고 고집도 안 좋죠. 성대 4번, 종교 간 대화를 통해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 아이고, 이거 너무 종교네. 자, 황금률에 관한, 이게 의외로 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20년 1회에 나왔어요. 보편적 행위의 도덕적 원리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죠. 누구나. 네? 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위의 도덕 원리. 자, 역지사지.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나왔네요. 자,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네가 나한테 100만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100만원을 준 거. 내 친구 중에 뭐 좀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황금률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서. 누구나가 이거 지키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황금률입니다. 변증법, 요거. 예, 모르셔도 됩니다. 선택 3번, 이분법.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인간하고 자연하고 막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다음에 4번 유물론. 요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6년 1회. 보편적이란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행위의 도덕 법칙.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도덕 원리다. 이거 별명 묻는 거죠. 별명 황금률입니다. 편집법도 있고 가업명령 요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가업명령의 반대말이 정언명령이죠. 칸트가 얘기하죠. 칸트 의무론. 의무니까 뭐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은 가언, 내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언 명령의 반대말 가언 명령을 익히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더 있네요. 네, 지금까지 빈출 주제 탑 텐티 그 중에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한번 같이 열심히 해서 이번 도덕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